생명의 5월, 실록의 5월, 네,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초록이 짙으라는데, 또 그리고 흔히들, 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날씨도 참 좋습니다. 이런, 네, 초록 속에서 오늘, 네, 봉축 산사 음악회 및 문화축제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함께 오늘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네, 축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수님들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림사 봉축 산사 음악회 및 문화축제, 네, 첫 번째로, 네, 모실 가수입니다. 네, 부석사의 밤 12줄입니다. 우리 가수 양주현 씨를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12줄입니다. 여러분, 박수를 좀 많이 함께, 네, 네, 박수 치면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아담하게 노래도 정말 예쁘게 잘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박수 아끼지 마시고 오늘은 네, 부처님의 네, 생일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의 생일이다 생각하시고 오늘 이 네, 축제를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또 모실 가수는 남자 가수입니다. 네, 고향 아주 막판 가수 정규찬 씨입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네 심의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박수도 바뀌지 마세요. 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분실물이 있습니다. 줄, 목걸이, 열쇠, 카드. 네, 분실하신 분은 여기 접수처에 앞에 입구에 네, 가서 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은 행복도 내가 만들고 불행도 내가 만들고 어느 누구도 불행과 진실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이 순간에 조금 즐길 수 있으려면 이렇게 박수 힘껏 많이 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늘 우리 고림차에서 박수를 한번 크게 준비를 하고 박수 한번 칩니다. 박수 준비하면은 저는 야시야. 저는 아싸입니다. 박수 준비! 홍철이 오빠 딱 내 스타일. 너무 마음에 들었어. 다시 들어 박수 준비! 네, 박수를 치는데 저를 따라 쳐봅니다. 자, 이게 오장육부가 좋다는 박수가 오장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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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안 칩니까? 오장육부 튼튼해진다는데 오장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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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배를 치고 있네요. 네, 목다 가면 치고 네, 여러분 박수 좀 아끼지 마시고 박수를 치면 칠수록 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있습니까? 즐겁게 귀를 들으면서 박수도 좀 많이 쳐주시면 우리 가수들이 또 힘이 납니다. 더 신바람나게 노래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모실 가수는요, 이번에 또 전국 노래자랑이 사실은 부산에서 두 곳에서 이루어졌는데, 네, 본선을 통과해서, 네, 친구 쪽에서, 네, 들어갔어요. 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정문자 씨입니다. 저방은 알고 있다. 용산 엘레지.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또 네, 무대를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춤입니다. 창무태령과 태평가. 네, 김영란 씨와 황기분 씨가 무대를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한 평생 허무하고도
맞춤 언제봐도 아주 눈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태평가 네 다시 한번 감상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두 분은 제가 잠시 질문 좀 할게요. 네, 잠깐만. 네, 정말 봄날에 아주 사뿐사뿐 나비가 두 마리 나는 것 같았는데 이 춤을 여러분 두 분이 전공을 하신 건지 아니면 취미로 하신 취미로 하다가 지금 봉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여러 곳곳에서 지금 네,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분이 어때요? 참 제가 즐겁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봉사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즐거운 것보다 내가 더 즐겁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분에게 박수 한번 주시고요. 우리가 그래서 네 청춘은 언제나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60은 크게 합니다. 60은 청춘이고 70은 시작이고 80은 또 시작이고 90에 돌아가시면 이거는 조기 사망이다. 네, 아까 그분들도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두 분에게 다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가수, 네, 또 남자 가수분인데 이분은 이제 본인의 또 노래가 두 곡이 있습니다. 처음에 약속, 금쪽 같은 내 사랑. 이게 많은 방송 활동을 통해서 또 여기저기서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금쪽 같은 노래, 본인의 노래 한 곡과 남자는 말합니다. 네, 두 곡 청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입니다. 사랑아 사랑아
어진 내 나라는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열창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멋지게 남자는 말을 했죠, 여러분. 네, 가수 이지 씨에게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